형형 색색의 모델들을 한꺼번에 보고 있는데요. 지금 GV80도 그랬지만은 G80까지 이어지는 이 테일램프의 디테일이 저 두 줄씩 가 있는 거 보이시죠? 요게 정말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밝은 색은 밝은 색대로 또 매력이 있는 것 같고요. 어두운 색들도 전에 없는 컬러들이 지금 많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독특한 느낌들. 오, 지금 사하라 베이지. 와, 이 친구는 참 색이 정말 독특하네요. 짙은 갈색도 잘 어울립니다. 요거 촌스러울 수 있거든요. 저 색도 잘 어울리고. 그리고 저기 파란색이 있는데요. 파란색도 지금 낮에 보니까 약간 차가 가벼워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요거는 개인적으로 저는 별로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요. 제네시스가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렇게 잘 어울린다라는 느낌은 안 듭니다. 가장 잘 어울리는 거는 저는 그레이 계통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유니 화이트는 뭐 무난하죠. 예, 무난하죠. 이 차는 무난하고. 야, 이 무광이 참 인상적입니다. 오히려 무광 컬러를 보니까 이 휠 타이어가 더 살아나는 것 같아요. 아, 뒤에 시끄럽네요. 헬기 소리가 좀 들리는데. 무광 굉장히 이쁩니다. 휠 타이어는 지금 20인치 스퍼처링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앞쪽에는 245, 40, 20이고, 뒤쪽에는 275, 35, 20입니다. 그, 피스톤, 그러니까 캘리퍼가 피스톤이 몇 개인지를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4피스톤으로 추정이 됩니다. 요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쪽에 두 개, 반대쪽에 두 개 해서 4피스톤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휠도, 아, 이게 GV80 때는 조금 그랬는데, 오히려 G80에 와서는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 안쪽에 이 독특한 디자인 패턴이 은근히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요 부분이요. 제가 오늘 시승한 차량은 우유니 화이트 컬러고요. 3.5 터보입니다. AWD 모델이고요. 대부분의 옵션이 갖춰진 차량인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헤드램프는 쿼드램프라고 해서 LED 타입이면서 4개로 나눠져 있고요. 제네시스의 트레이드마크죠. 요 두 줄이 이렇게 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뒤쪽까지도 연결되고, 화이트 컬러를 보니까, 낮에 보니까 이 본니 뒤에 주름이 굉장히 날카롭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6기통 트윈터보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3470cc고요. 최고 출력은 380, 토크는 54입니다. 복합연비는 19인치 타이어 기준으로 9.2로 알려져 있고요. 8단 자동 미션하고 매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차를 타보면서 안쪽에서 느낌이 어떤지 또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저께 질문 주신 분 중에 사이드미러에 시그널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물어보셨는데, 제가 지금 확인해보니까 여기에는 시그널이 안 들어가고요. 대신에 팬더에 여기에 또 이렇게 두 개의 라인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아래쪽에 크롬 라인은 조금 두툼하게 올라오는 것 같기는 한데, 이 라인은 괜찮은데 제가 봤을 때 크롬이 조금 도톰한 느낌이 있어서 그런 점은 조금 아쉽다고 말씀을 드려보고도 싶습니다. 그리고 측면에서는 정말 예, 비례감이 좋은 것 같고요. 트렁크 공간도 한번 확인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지금 보면은 글쎄요, 이 제네시스 정도 되면 트렁크에 대해서 조금 말들이 많은데, 지금 이 차량은 트렁크 공간도 좀 여유 있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랜저랑 소나타 같은 것들하고 비교를 하면은 조금 열세이기는 합니다. 위쪽까지 커버링 잘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아래쪽에 펑크 수리키도 꼼꼼하게 잘 갖춰주고 있습니다. 테일게이트는 전동으로 작동을 하고요. 네, 요런 느낌이고, 아, 그리고 뒤쪽에 헤드룸을 물어보셨는데, 헤드룸 굉장히 여유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아, 그리고 컵홀더, 예, 컵홀더 물어보셨는데, 컵홀더는 여기에서 이렇게 누르시면 슬라이딩 타입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운데 턱이 좀 많이 높아요. 그래서 발공간은 좋은 편인데 턱이 높아서 성인 3명이 뒷좌석에 앉기에는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하지만 헤드룸 공간은 이전보다 확실히 좀 넓어진 느낌이 있습니다. 위로 좀 많이 파여져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전체적인 느낌은, 예, 여기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바로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80 같은 고급 차량을 구매할 때 비용 부담은 누구에게라도 예외일 수 없을 겁니다. 여러 가지 프로모션이 있지만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오토캐시백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지금 K뱅크로 현대자동차 전차종을 구매하면 차량가액의 1.5% 오토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오토캐시백 다양하게 있지만 1%냐 1.5%냐 차이는 차량가액이 커질수록 더 커집니다. 잘 비교해 보시고요. G80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전 차종에 대한 혜택이 있다고 하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걸고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이 직전 세대 모델보다도 확실히 정숙한 느낌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제가 에어컨디션을 조금 세게 틀었는데요. 에어컨을 조금 줄이고 통풍 시트도 키고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조용한 느낌이 들고요. 지금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전체에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조용한 느낌이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바닥 노면이 지금 우둘두둘해서 약간 울릴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참 제어가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소소한 부분들이지만 정말 신경을 많이 쓴 차량이라는 걸 곳곳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예, 햇빛 때문에 반사가 심해서 지금 그늘진 곳에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화면에 예, HUD도 보이실 것 같습니다. HUD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요. 지금은 증강현실 내비를 켜놓고서는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들려오는 느낌들, 이 타이어 마찰음 같은 것들이 상당히 제어가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고요.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지금 앞뒤로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굳이 차량을 많이 달려보지 않더라도 충분히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고속도로에 주행을 해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악셀 반응이 터보 엔진인데요. 터보렉 같은 거를 거의 느끼기 힘들 정도로 선행식으로 냉각계통을 조금 보완했다고 하죠. 터보렉 같은 것도 느끼기가 어렵고 또 순발력이나 기동성 같은 것들이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갖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도심 주행에서 운전을 하더라도 답답하거나 뭐 불안하거나 불편하거나 이런 느낌들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다 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주행 보조라든가 안전에 관련된 보조 기능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어쨌든 후측방 모니터링은 지금 다시 보더라도 정말 편안한 것 같고 안전운전에도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밤에 단점이라고 한다면 밤에 급격하게 이 화질이 좀 떨어지는 거는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어쨌거나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는 좋은 기능이죠. 무게 중심이 좀 낮아진 느낌들을 도심주행에서도 살짝살짝 느껴지고 있고요. 이렇게 급격하게 한번 차선을 싹 바꿔봐도 회피하는 능력이라고 그럴까요? 그리고 좌우로 움직였을 때 이 롤도 잘 제어를 해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너링 같은 거는 조금 과감하게 돌아나가 보더라도 오버스티어나 언더스티어보다는 뉴트럴에 가까운 거를 느낄 수가 있는데 프륜베이스 기반의 사륜구동 차량이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이 사륜구동이 적절하게 대응을 해주고 있어서 안정감만큼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 이 가속감이 굉장히 마일드합니다. 엔진의 반응이 굉장히 마일드한 거를 느낄 수가 있고 터보 엔진이라고는 하지만 글쎄요, 약간 자연흡기에 가까운 느낌을 구현해내려고 현대자동차가 굉장히 노력을 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방향 지시 등을 켰을 때 자동으로 차선을 바꿔주는 기능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게 잘 됐다 안 됐다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방향 지시 켰는데 또 잘 안 되는데요. 가게 되면 파란불이 들어오고 왜 안 되죠? 3.5 터보 모델은 380마력에 토크가 54, 8단 미션하고 매칭을 이루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파워에 있어서는 뭐 예,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2.5 터보가 그 파워트레인에 대한 경쟁력이 조금 더 있지 않느냐. 왜냐면은 2.5 터보 중에서 300마력이 넘는 거는 정말 경쟁력 있는 수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3.5 모델 굉장히 여유 있고 힘의 여유가 있다 보니까 낮은 RPM에서 기준 속도가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주행 같은 걸 하더라도 휠 베이스도 3m가 넘고요. 상당히 차분하고 안정감 있으면서 부드러운 느낌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드는 지금 네 가지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커스텀, 컴포트, 스포츠, 에코, 이렇게 네 가지 모드를 지원을 해줍니다. 스포츠 모드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 에르고 모션 시트의 날개 부분에 에어백에 이제 이렇게 바람이 들어가서 날개를 사이드 볼스터가 꽉 몸을 잡아주는 이런 느낌들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옵션을 선택을 하려면 돈을 좀 많이 지불해야 되겠죠. 어쨌거나 굉장히 재미있고 편안한 옵션인 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12.3인치 고해상도 클러스터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화면으로도 전달이 되실 것 같아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온 해놓고 보면은 차선이 딱 그려지고 양쪽으로 차들이 어느 정도 거리에 있고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런 것들은 운전의 시야를 뺏기지 않으면서도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의 재미도 있습니다. 신형 제네시스 G80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이 바뀌었죠. 풀체인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더 낮아지고 길어지고 그리고 가벼워졌습니다. 감량이 뭐 100kg 이상 다이어트를 지금 했다라고 하는데 실제 제가 차량을 타봐도 직전 세대 제네시스에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확실히 좀 이 뭐라 그럴까요? 가볍고 불안한 느낌이 아니고 가볍고 기분 좋은 느낌? 예, 요거는 시승을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확실히 차량의 이 중량이 줄어들면서 힘은 세지고 그러면서 강도가 높아지게 되면 서스펜션의 반응이라든가 이 조향의 느낌이 참 그 직결감 같은 것도 좋고요.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그 느낌이 굉장히 좋은데 사실 이런 느낌들은 독일 3사의 중형 세단들에서 주로 많이 느꼈던 그런 느낌인데 그거를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G80 풀체인지 모델에서 확실하게 예, 확실하게 구현을 해주고 있어서 굉장히 저는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운드 시스템은 지금 렉시콘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잠깐 한번 들어보면요. 와, 이거는 옵션으로 꼭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안 들리던 소리가 들립니다. 예, 기존에 제가 그냥 운행을 할 때 제 차에서는 같은 음악을 들어도 안 들렸던 아주 그 극고음에서의 찰랑찰랑한 느낌? 그 다음에 저음에서도 좀 탄탄하면서 안 두들겨줬던 예, 그런 느낌들도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속 100km는 8단으로 고정을 했을 때 약 1450rpm? 1500rpm 언더에서 지금 구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더 조용한 느낌이 있고요.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전체에 적용이 되어 있어서 더더군다나 그런 것 같습니다. 바닥에서의 노면 소음도 타이어 마찰음 같은 것들이 20인치에 245, 275 정도면은 좀 지익하고 그 노면 소음이 날 법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제어가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풍절음 같은 경우에 안에서 봤을 때 A필러가 지금 좀 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야가 좋아졌다라는 느낌을 전해주지만 방음 부분이라든가 풍절음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잊지 않고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드라이브 모드 간의 편차도 약간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수동 모드에서 전환을 해봤을 때 킥다운에 대한 반응이라든가 그리고 급격하게 한번 몰아붙여보면 좀 제어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배기 쪽도 그렇고 엔진의 회전 질감은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MVH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차량이기 때문에 많이 좀 억제가 되어 있는 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반응 나쁘지 않고요. 회전 질감 참 좋습니다. 그런데 배기음은 조금 아쉬워요. 예, 배기음은 조금 더 과감한 모습들 보여주셨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14.5인치 고해상도 와이드 타입의 인포테인먼트 패널은 딱 위치가 절묘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시야를 가리지 않으면서도 딱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부분에 그러니까 운전 시야에 같이 이게 딱 들어와 있어서 시선을 많이 떨어뜨리지 않아도 되는 건 분명한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단점은 제가 다리가 짧고 팔이 긴 편이라서 웬만하면은 이렇게 터치할 때 어깨가 들리지 않거든요. 펠리세이드 정도 돼야 이제 이렇게 들리는데 지금 이 차량은 워낙에 이게 넓다 보니까 저 구석을 터치하려고 그러면 어깨가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팔이 좀 짧으시거나 체형에 따라서 많이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컨트롤러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이쪽에서 많은 것들을 해결을 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또 사람이 급하잖아요. 그럼 이거 막 눌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예,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화면이 크고 넓고 좋으니까 시야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이 터치를 막 하려고 할 때 그런 때에는 살짝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스티어링의 반응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정직하면서도 날카롭게 돌아나가는 느낌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 직선 주로에서의 보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고요. 묵직하면서도 단단하게 핸들을 잘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스티어링에 대한 만족도, 코너링에 대한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앞쪽에 대한 시야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편이고요. 옆에서 봤을 때 이 유리형 곡선 때문에 헤드룸이 조금 좁지 않을까라고 살짝 걱정을 했었는데 헤드룸이 이렇게 좁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시트 포지션도 국산차에서는 무게중심도 낮고 시트 포지션도 좀 낮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한 느낌, 스포티한 느낌들 잘 전달이 되고 있고요. 12.3인치 고해상도 클러스터랑 14.5인치 인포테인먼트 패널 역시 고해상도고요. 두 가지의 매칭이 꼭 일렬로 이렇게 쭉 연결이 되지 않더라도 꽤나 안정감도 있으면서 시선도 운전의 시야, 그러니까 안전운전을 하는데 운전시야를 많이 떨어뜨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합도 꽤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클러스터의 해상도가 높다 보니까는 눈이 좀 편안한 느낌도 전달이 됩니다. 다양한 기능들을 선택할 수 있는 거는 기존의 현대자동차에서 잘 해주고 있던 부분이고요. 메뉴 구성도 단순하면서도 누구든지 쉽게 익숙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선을 변경할 때 안정성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이 틀어지는 듯한 느낌을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서스펜션이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것 같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지금 차로 변경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어쩔 때는 되고 어쩔 때는 안 되고 그래서 이 구현할 수 있는 조건이 굉장히 좀 까다로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쪽에 뭐 차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직선 주로여야 되고 뭐 언덕이나 오르막 내리막에서 안 되고 막 하여튼 되게 복잡한데요. 제가 두 번은 성공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지금 성공이 안 돼서 화면에는 못 담는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반응은 꾸준하게 담력이 좋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약간 부드러운 느낌도 있으면서 끝까지 꽉 잡아주는 느낌이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국산차에서 브레이크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차를 꼽게 되면은 네, 저는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제네시스 G80 풀체인지 모델을 꼽아주고 싶습니다. 브레이크 반응은 상당히 좋고요. 반복해서 풀브레이킹 테스트를 지금 몇 번 해봤는데 시간이 짧아서 제가 다 해보진 못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쉽게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한적인 조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브레이크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여유있게 시승을 할 것 같으니까요. 그때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죠. 터널 구간을 주행을 하고 있고 여기가 속도가 80이라서 제가 달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터널에 들어오면은 공지능 같은 것들이나 바닥에서도 노면소음도 좀 울리고요. 또 측면에 풍절음까지는 아닌데 차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공기가 갑자기 훅훅 들어오면서 그 특유의 별로 기분 나쁜 느낌들이 있거든요. 근데 G80에서는 그런 것들을 상당히 제어를 잘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소음 진동에 대한 부분들, MVH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지금 내비는 증강현실 내비를 제가 계속 켜고 가고 있는데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이디어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길 안내는 이 화면에서 해주고 실제 실사를 보여주면서 거기에 이렇게 오버랩 시켜가지고 길 안내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이디어도 좋고요. 또 내비게이션에 약간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이 화면이 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한번 받게 됩니다. 지금 영동고속도로 구간으로 접어들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탈 때는 제가 못 느꼈는데 영동고속도로를 타게 되니까 노면에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는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 그렇다는 얘기고요. 저는 전 영역에서 드라이브 모드 전 영역에서 조금 부드럽고 편안하게 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19인치를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편평비라든가 차량의 크기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봤을 때 19인치가 딱 저는 맞는 것 같아요. 20인치가 물론 보기는 좋은데 이 차로 본격적인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기실 분은 많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해보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19인치 사양을 저는 추천을 드려볼게요. 이 코너링에서의 안정감이 와 정말 매력있는 것 같아요.
보기에만 패스트백 형태로 낮고 좀 유려하게 보이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코너링을 해보면 이 차가 사실 좀 스포티하게 달리는 막 이런 차급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코너링을 할 때 조금 과격하게 자꾸 몰려고 하는 것 같긴 합니다. 굉장히 매력 있네요. 시속 한 80에서 100 정도로 주행을 할 때 가속을 하게 되면은요, 특히 이제 언덕 구간 같은 경우에 기어가 7단, 8단에서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고, 예를 들면 7단이면 7단, 6단이면 6단, 8단이면 8단 고정된 상태에서 웬만한 언덕은 가속이 가능했습니다. 그만큼 기어비 세팅도 그렇지만은 이 파워트레인에 대한 듬직한 느낌이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380마력의 토크가 54면은 절대 낮은 수치는 지금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장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의 강성은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을 대거 사용을 했기 때문에 감량이 많이 됐죠. 제가 125kg, 100kg 이상 감량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감량이 된 상태고요. 거기에 전자제어 서스펜션의 반응도 나쁘지 않고 무게중심도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런 조향 같은 걸 한번 만져보면은 참 안정감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덕분에 이 코너링 같은 걸 해보면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와, 진짜 이 정도면은 독일 3사의 중형 세단들 긴장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굉장합니다. 뒤 모두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갖추고 있고요. 휠베이스가 3m가 넘다 보니까 고속주행에서 크루징을 했을 때에 굉장히 기분 좋은 느낌이 전달이 됩니다. 이 정도의 좀 폭신하면서도 쫀득하고 적당히 타이트한 느낌을 전달해주는 거는 사실상 유럽에서 만들어진 독일 3사의 중형 세단들 이상에서 느꼈던 그런 감성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제네시스 G80 풀체인지에서 정말 근사치에 거의 뭐 블라인드 테스트 같은 거 하면은 쉽게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많이 따라간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직전 세대 제네시스에서 제가 느꼈던 아쉬운 점은 다 좋았는데 일단 실내에서 너무 막 이렇게 감싸 안는 듯한 느낌이 커가지고 조금 답답했거든요. 이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조금 답답했고, 디젤 모델도 그렇고 뭐 스포츠 모델이라든가 여러가지 모델들이 다 무거웠어요. 차가 이제 단단한 거는 알겠는데, 강성이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 조향 같은 거를 조작을 해보거나 또는 연비 같은 경우에도 썩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가벼운 느낌입니다.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망스럽거나 불안감을 주는 가벼움이 아니고요. 굉장히 기분 좋은 가벼움? 예, 좀 날씬한 느낌? 그런 느낌이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를 물어보셨는데, 지금 터널 구간에서 제가 보면 이 바깥쪽으로는 은은하게 블루톤의 조명이 보이기는 하는데 이 메인 쪽으로는 지금 안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좀 더 여유있게 시승을 할 때 다시 한번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터널 안에서 들어보면 소음하고 진동 부분을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요. 주변에 공용음 같은 것들도 잘 제어가 돼 있고 풍절음도 생각보다 잘 잡아줍니다. 유려한 바디라인이 그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또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상당히 전체적인 소음들 잘 제어를 해주고 있고요. 타이어도 광폭 타이어가 끼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면에서 올라오는 마찰음 같은 경우도 제어가 잘 돼 있는 편입니다. 구석구석에 정말 소음하고 진동, 특히 방음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쓴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연비는 제한된 시승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확인되는 것처럼 약 9.3k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더 여유 있는 시승을 할 때 다시 보도록 할게요. 도심에서의 연비는 요거보다 조금 떨어졌던 것 같은데요. 연비가 5.7km가 제일 안 좋은 연비고 8km, 예, 8km가 평균적인 수준이라고 지금 체크가 됩니다. 예, 중립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